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존 금리를 5.25%에서 5.5%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 연속 동결입니다.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상승률이 지난 9월 3.7%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,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둔화세가 계속된 것이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꼽힙니다. 앞서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%로 낮추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음 달 있을 마지막 금리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쏠립니다.